네, 원래는 넘는데 저희가 진짜 가성비 있게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범 대표입니다. 아, 같이 해야죠. 범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판교에 있는 36평형 아파트고요. 확장 공사 4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올수리한 현장이거든요. 여기는 자그마치 공사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 들었거든요. 부가세 포함해서. 오늘은 이제 좀 특별하게 범테리 얼짱 디자이너 우리 디자인 실장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홈테리어 디자인 실장 유지연입니다. 오늘 현장은 디자인 실장님하고 같이 설명을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무슨 거죠, 이거? 아, 이거는 강화 유리 도어인데 요즘에는 프레임이 없고 간결한 것들을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요 도어를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확실히 이 프레임이 없이 유리로만 되니까 굉장히 개방감이 있고 그 현관이 좀더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여기 현관 구조가 좀 특이한데 여기 좀 디자인적인 좀 포인트가 있나요? 원래 이곳이 창호였는데 지금 이 집은 1층이에요. 그래서 그 사생활 보호도 있고 약간 고객님이 이제 막아주기 좀 아늑한 느낌을 원하셔가지고 단열재를 넣고 막았어요. 막고 여기에 원래 기존에 있던 신발장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하부띠움해서 하부 조명도 넣어드렸고 천장 보시면은 간접을 넣어서 좀더 고급스러운 현관이 된것 같아요. 저희가 요즘에 하는 트렌디한 인테리어는 다올 화이트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관문에다가 포인트를 주거든요. 고객님의 느낌 따라서. 근데 여기 고객님들이 좀 저한테는 약간 이런 딥그린 느낌이셔가지고 이렇게 줘봤습니다. 아, 고객님을 컬러로 표현한다면은 네. 딥그린. 아, 이 고객님의 안정적이고 컬러를. 평안한. 아, 좋네요. 네. 좀 비싸 보이네. 그리고 여기가 원래도 수납장이 있기는 했는데 집은 라인을 잘 맞추면 집이 훨씬 넓어 보이고 간결해 보이거든요. 신발장이 거의 이쪽 수납장이 보이지 않죠. 벽체처럼 보이도록 신경을 많이 써 보았습니다. 장도 다 이렇게 벽처럼 다 이렇게 짜드렸네요. 네, 열어보시면 여기 다 신발장이고 여기는 청소기 수납하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네, 다 탈부착이 가능한 건 당연하고. 그래서 이 그리고 집은 수납도 굉장히 많을 아, 거예요. 이방 한번 네, 가볼까요? 이 방은 이제 아드님, 첫째 아드님 방인데 복바위장 제작하고 침대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좌측 우측 천장 몰딩이 없이 이렇게 딱 장이 이렇게 시공이 됐고요. 두 그리고 1층이어서 번째는 단열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 집이 많이 추운 집이라고 처음부터 제일 걱정을 하셔서 단열을 많이 신경을 썼고 또 창호 교체를 하면서 1층이니까 고구려 브랜드를 말해도 되나요? 예, 대표님? 말해도 돼. 네, 고구려 방충망. 고구려 방범 방충망으로 해드렸고 창호도 다 LX 10년 보증 슈퍼샘 5에 슈퍼 로이까지 다 넣어드렸고 사람이 이렇게 밀어도 안 찢어지거든요. 그리고 옆에 이 오픈락 기능이 있어요. 오픈락 기능 다 있고 아래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조정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가 36평형 외부창 전체 다 방범방충망을 했거든요. 금액은 한 300만 원 정도. 화장실도 되게 고급스럽게 잘 나왔는데 화장실은 조적벽을 쌓았고 저쪽에 보신 매립선반 원래 저기가 기존 창호였어요. 근데 기존 창호도 막아서 수납으로도 쓰실 수 있게도 해드렸지만 보안 이런 것도 저기 안에도 단열재를 넣어서 막아드렸고 네, 이쪽에도 보시면 매립선반 플랩장 하부조명 이렇게 해드렸고 이제 요 하부장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기성 제품이에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하부장 세면대로 하면은 소재가 다양하지 않아가지고 예쁘지 않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되게 이 실링팬도 이렇게 파가지고 안으로 넣으니까 더 이렇게 올라가 보이고 안 괜찮네요. 내려오니까 예. 괜찮죠. TV도
TV 다 매립했냐? 네. 요것도 매립을 네, 사운드바도 매립해드렸고 TV도 매립을 해드렸는데 요렇게 해드리는 거는 사실 이제 맨 처음부터 계획을 하면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 TV를 다시 공사하기 전까지는 바꾸실 수는 있지만 그러면 벽을 다시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 고객님은 이미 큰 걸 사셨기 때문에 바꾸실 일이 없으실 그렇죠. 것 같아서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지 네.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차선책으로는 브라켓만 매립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네, 네. 브라켓만 매립을 해도 뭐 충분히 예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안방 한번 볼까요? 안방 들어가기 이제 안방 들어가기 안방 아니고 입구방. 아들 방. 가구가 또 들어갔어요. 네, 가구. 그리고 가구 같은 경우에 와, 가구가 엄청 들어갔죠. 다 요즘은 무몰딩 서라운딩이 없이 다들 하지만 요렇게 라인을 잘 맞추는 게 이제 또 노하우? 네, 이런 자칫가 우측가 천정에 몰딩이 없이 가구를 제작하는 게 이제 우리 범테리어만의 노하우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작하는 가구는 일반적인 서라운딩 있는 가구보다 훨씬 더 비싸요. 안방도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안방은 이쪽 뷰에서 보시면 지금 쫙 이렇게 일직선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정갈하게 정리가 됐는데 원래는 저기가 베란다였어요. 쓸모없는 공간? 그리고 좀 어두운 느낌? 와 이거 뭐야 이거? 거기는 여기 보세요. 와 여기를 옷방으로 만들었네요. 원래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는. 와 여기 좋네. 시스템 행거 교체해드렸고 예. 에어드레스 넣을 수 있게 전기 작업해드렸고 가구 도어를 일부러 조금 빼서 달았어요. 왜냐하면 걸레바지랑 라인을 맞추고 싶어서 이 디테일 걸레바지랑 이 도어의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뺐다. 그리고 와 여기도 장이 또 꽉 찼네요. 수납이 엄청 많은 집이에요. 수납이 어메이징하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도 그냥 일반 여기 라인 분절 라인이 없으면 좀 답답해 보일 거 대표님 나 좀 봐주세요. 분절 라인이 있어서 좀 더 시원해 보인다. 여기 화장실도 조적 파티션이 있네요. 네, 조적 파티션을 세워서 저기도 똑같이 매립 선반을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블랙으로 이렇게 해세요. 블랙으로. 수전도 전부 매트 그레이. 다 블랙으로 다 해드렸네요. 이 매립도 좀 블랙으로 돼 있네요. 가장 저렴하게 예쁜 느낌, 약간 디자인적인 욕실을 내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조명 거울 하나 다시고 장 제작장 말고 이제 기성장에서 사이즈를 조금씩 조절할 수는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 하부장 기성 PS 세면대 쓰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하려면 다 제작을 해야 돼서 굉장히 비쌌는데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도 좀 되게 동그란 거울이 하나 있네요. 여기도 확장을 했어요. 확장을 해서 화장대 하실 거라서 여기 이제 거울 달아드렸고 여기는 가족 사진 걸 수 있게 액자레일. 액자레일. 네. 그리고 우리 이 집의 마감재는 일단 벽마감은 필름이고요. 도어는 도어 형식은 무문선. 예전에는 이렇게 하려면 도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필름을 하니까 더 좋은 내구성도 좋고 금액적인 면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마루는 저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마루 되게 고급스러운 원목이 뭐예요? 아니에요 이게 강마루거든요. 새거 신상 이번에 이제 신상이라고도 하시고 사실 이제 강마루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원목마루처럼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맞아요. 자연스럽고 이게 폭도 되게 넓고 원목처럼 마루라서 이제 진짜 이 집의 하이라이트 주방 레이아웃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네. 네. 원래는 지금 이쪽은 확장을 한 공간이고요. 주방도 확장했습니다. 디귿자로 예전에 많이 보이던 그런 주방이었는데 지금 이제 설비 이동을 했고 커피 바를 가지고 싶어 하셨어요 고객님이. 홈바. 네, 홈바에서 만들어 드렸는데 이 우드 패트도 요번에 새로 나온 거라. 저 이 마루랑 맞춰 보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요거 상판은 뭐죠? 상판은 오로라 파비아예요. 오로라 파비아?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판인데 이 상판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권해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게 짧은 작은 칩으로 보면 별로 예쁘지가 않은데 지금 보시니까 예쁘죠? 너무 예쁜데요? 그 인조대리석 중에 제 눈에는 제일 천연대리석처럼 보이거든요. 저를 믿고 그냥 선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LX 하우시스의 인조 대리석 라인 중에 오로라 시리즈인데 파비아라는 제품이래요.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이 인조 대리석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표면 자체가 이게 작은 칩으로 보면은 효과가 좀 덜한데 크게 보니까 거의 천연 대리석 느낌을 아예 그냥 빼다 박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뿐만 아니라 이 메인 이 여기에 벽까지 상판과 벽 판넬까지 이 오로라 파비아로 이렇게 시공하니까 정말 예쁜데요. 너무 고급스러운데. 네, 요거는 간접 조명을 넣어드렸어요. 세 개 다 이렇게. 스위치가 없어요. 히든 스위치. 네. 히든 스위치라 손을 갖다 대면 켜지고 꺼집니다. 그리고 디밍도 돼요. 모든 경첩은 블룸. 블룸 하드웨어를 썼고요. 전부 다. 그리고 우리 망장도 이런 식으로 블룸으로 쓰시기 편하시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큰 금액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구거든요. 여기는 현관부터 모든 집안에 들어간 가구가 3천만 원이 넘어요. 가구의 이런 규모도 규모지만은 하드웨어 부분도 뭐 블룸이라든가 이런 히든 터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디테일을 좀 줬다. 이 중에서도 가장 이쁜 것 중에 하나. 범수전입니까? 수전이죠.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사람 앉을 수 있게 또 무릎까지 넣네요.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계신 곳이 거기가 이제 동선이잖아요. 여기를 보시면 제가 히든 점검부를 만들어 드렸어요. 통신함이나 배전함 커버가 눈에 거슬릴 때가 많은데 배전함 커버까지는 어떻게 저희가 구할 수 있는데 통신함은 아파트 고유 거라서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히든으로 해주면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도 이제 여기도 깨알같이 수납 공간 만들어 드렸고요. 단열을 단열 확실하게 했고. 했네요. 네. 여기도 여기서 이제 수납할 수 있고 밑에 여기도 세제 선반. 네, 세제 선반. 여기 진짜 단열 완벽하게 했네. 네, 단열. 단열하고 여기서 이제 세탁기. 네. 세제 선반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드리면은 여기가 36평형 아파트고요. 완전 퍼펙트하게 올수리 했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1억 2천만 원 나왔고요. 창호 LX 신용 보증 창호값만 여기는 1,700만 원. 에어컨 5대 신형으로 들어왔거든요. 750만 원 나왔어요. 그리고 가구 현관부터 주방 모든 가구가 3,3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화장실 두 칸에 1,400만 원. 여기는 바닥재는 평당 14만 원짜리거든요. 바닥 다 깔면은 거의 한 400만 원 조금 넘어요. 벽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목공을 다 치고 전체 필름 마감을 다 했어요. 이 문틀 문짝 전부 다 무문선이잖아요. 하나당 70만 원씩 다섯 개잖아요. 한 문틀 문짝 한 35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이거 중문 이 손잡이만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손잡이 포함해서 이게 한 150 정도 되고요. 뭐 라인 조명도 이 정도 길이 하면은 한 150 정도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실링팬 요것도 한 7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올 대리석 여기는 철거비가 또 많이 나왔어요. 철거비가 네. 비포 사진 아시기다시피 철거할 게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철거비가 한 700 정도 나왔고 그리고 전기 배선 작업 요 정도 싹 다 하는데 한 6,700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 실장님하고 이렇게 잘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다음 주에 좋은 영상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